전문가 천년 그 전래동화에 나무꾼은 성폐공범이다. 그렇게 보면은 모든 게 다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다 끼워 맞춰야 돼요. 하나하나. 외모보다는 나 자신이 더 소중하다는 거, 누군가 남 시선 때문에 굳이 나를 바꿀 필요 없다는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나는 예쁘지 않습니다 저자 베리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작가 오세라비입니다. 오늘 아찔한 대화 뜨거운 이슈인 만큼 자리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 말에 그 미국의 이제 급진 페미니스트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디컬 페미니즘의 그 페미니스트들이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를 반대를 했어요. 그 브래지를 벗어서 뭐 쓰레기통에 던지고 하이힐을 벗어서 던지고. 그러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자 여성이 미모를 가꾸고 옷을 입고 하는 것도 다 어떤 그런 그 본능이고 이것을 전부 여성들이 성적 이미지를 강요한다, 성상품화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지나친 규제이고 저는 오히려 그것이 간섭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미스 코리아가 소비되는 층이 남성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자신을 가꾸는 거를 보여준다고 치지만 그게 너무 회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미가. 네. 그리고 또 그거를 바라보는 여자들은 왜 나는 저렇게 되지 못할까라는 생각에 고통을 받기도 하거든요. 미디어의 네. 영향이 저는 엄청 네. 크다고 네.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저는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영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잘못 고른 것 같아요. 잘못 고른 것 같아요. 됐어. 제시어가 없잖아. 없습니다. 네. 요거프레소가 나왔네요. 이전 볼 때는 단발머리하고 화장하라고 하셨는데 정식 출근하기 됐을 때 머리를 쇼커트로 하고 화장을 안 해고 와서 해고가 됐어요. 좀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지 머리를 잘랐다고 단지 화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없어져 말이 꼬이는데 화가 나네. 잠시만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장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나는 남자들한테 코르셋을 씌운다. 남자들 머리 좀 기르면 짧게 자르라 그러고 되게 용모단정하게 하라 그런다. 근데 용모단정이라는 게 저는 그냥 보이는 위생 상태가 깔끔하게만 보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화장을 하는 게 왜 여자들의 용모 단정인지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은 그 요거 프레스의 그 아르바이트 생은 처음서부터 그러면은 노 메이크업에 쇼컷을 하고 갔어야죠. 저도 제 주변에 자영업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살인적인 임대료 또 그 아르바이트 생들 그 급여에 굉장히 힘들어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존재산을 털어놓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또 자신들이 그 안에 나름 매장대로 규칙이 있어요. 저는 사실 화장 지상주의 아니에요. 원래 화장 잘 안 해요. 그렇지만은 서비스업이라는 것은 사람을 상대하고 그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손님에 대한 예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그렇게 3일 만에 쇼컷을 하고 노메이크업을 하고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상 그 업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렇게 쇼컷을 하고 노메이크업을
하고 싶으면은 거기에 맞는 업종을 찾아가면 돼요. 일단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구하러 갔는데 그럼 사장님은 내 외모만 봤다는 거잖아요. 외모로서 일을 하는데 지장은 없거든요, 솔직히. 네. 오히려 메이크업에 신경을 안 쓰는 게 더 일의 효과가 더 올라간다고 네,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남성분들한테는 용모 단정이라고 해놓고서는 깔끔하게만 네, 하면 네. 되는데 여자들은 더 요구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뭐 카페나 모든 게 다 그러면은 쇼컷에 노 메이크업을 해라 그걸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유독 여성한테만 주어지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서비스업 직종들 다 보면은 모든 여성분들이 화장을 하시고 치마를 입고 계세요. 네. 그런 거가 조금 규정이 바뀌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죠. 네,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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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네. 해와 역시인데. 이거 아주 핫한 주제인데 이거 뽑아야 되는데. 네, 해화역 시위입니다. 해화역 시위 발단이 5월 1일 날 그 홍익대 해화과 18학번 누드 드로잉 시간에 홍익대 남성 누드 모델의 사진을 몰래 촬영을 해가지고 이걸 그 워마드 사이트에 올리면서 이게 발단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피의자가 여성이었고 워마드 회원이었어요. 이거 우리 정확하잖아요. 워마드 회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10일 만에 피의자가 검거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여성들은 여자라서 빨리 잡았다. 이것은 성차별이다. 남자가 피의자라도 이렇게 빨리 잡았겠느냐? 이러면서 해화역 시위가 바로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 팩트를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여자라서 빨리 잡은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몰카 범죄가 네. 주 피해자가 여성들이었잖아요. 그 단시간 안에 네. 여성 가해자를 포토라인을 세워서 이렇게 잡아냈다는 게 솔직히 남성 가해자? 그런 분들을 사실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저는. 이제 뉴스 같은 사례들을 보면은 되게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잖아요. 또 저도 사실 18살 때 몰카를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남성분하고 붙잡고 이제 지하철역에서 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경찰분들이 그냥 돌려보내셨어요. 저희가 받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 줄 것이며 저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나는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은 초범이라서 사진 그냥 지우겠다고 해서 그냥 보내버렸는데 그 처벌은 누가 해줄 거냐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들이 그만큼 울분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태까지 참아왔던 게 저는 터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몰래 카메라의 그 피해자가 반드시 여성은 입만은 아니에요. 저는 워마드 게시판을 4년 가까이 모니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실 워마드 게시판에 남성들 찍은 사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그 안에 데스노트라고 또 있거든요. 그거는 그 일반 회원들은 볼 수 없는 건데 저는 거기에 들어가 있는 회원들이 저한테 보내준 사진 굉장히 많아요. 남성들 찍은 몰래카메라 굉장히 많아요. 몰래카메라는 어쨌든 불법이고 범죄이니까 저는 당연히 뭐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이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꾸민노동. 아, 예. 꾸민노동이 나왔는데 네. 저는... 예, 그거 미나 씨에게 딱 맞는 키워드네요. 제 이야기네요. 네. 네. 제가 생각하는 꾸민 노동은 여성분들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 때문에 하는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주변에서 막 꾸며라 뭐 어떻게 여자애가 어떻게 맨 얼굴로 밖에 나오냐 굳이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시간과 돈 그리고 노력을 이 꾸민 노동이라는 것에 허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르셋 이퀄 이제
꾸밈 노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꾸밈 노동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참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리나 씨도 탈코르셋 선언하셨잖아요. 네. 그 뷰티 유튜브를 하셨잖아요.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네. 화장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리나 씨가 그 뷰티 유튜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탈코르셋의 이 원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1974년도에 안드레아 더킨이라고 여성 혐오라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이 책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아름다움은 남성이 만들어낸 남성 문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이 이 미를 가꾸는 것은 시간 낭비, 돈 낭비, 자존감을 해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정말 묻고 싶어요. 여성이 그렇게 가꾸는 게 시간 낭비, 돈 낭비, 자존감을 해치나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닌가요? 사회랑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여자, 네. 여성들은 거의 다 완벽한 몸매, 소위 말하는 예쁜 여성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지 하고 노력을 하는데 완벽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도 이 노력이 그 미에 가까워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되게 아 나는 완벽하지 못한가? 나는 예쁘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뷰티 크리에이터를 그만둔 이유는 저의 구독자 10대 분들 때문인데요. 언니, 저 얼굴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에도 불구하고 언니처럼 화장하고 싶어요 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화장품을 사들여서 화장을 하는 게 저는 그게 과연 자존감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자기 관리인가라고 의문을 던져보고 싶거든요. 네. 너무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코디네이터, 헤어 디자이너 완벽하게 수십 명이 달라붙어서 하나의 작품처럼 만들어내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일반 보통 사람들이 따라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나는 나답게. 네, 그것이 저는 자존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자꾸 남성들이 만들어낸 뭐 신화다? 남성들이 강요했다? 저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말씀처럼 미디어에서 걸러내야 되는 게 네. 당연히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되게 동조되기 쉬운 사회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아 저거 하면 아 나도 저거 해봐야겠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회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저도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네. 탈코르셋을 운동이 많아졌으면 한다는 네. 이야기 거죠. 우리가 하는 화장은 솔직히 획일적인 화장이에요. 뭐 핑크색, 코랄, 오렌지색 약간 이런 식의 색조들을 많이 네, 사용하시잖아요. 네. 메이크업이 하나의 예술이라면 다양한 색들을 사용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네. 우리들은 너무나 획일적인 미를 한 가지로 추구하고 너무나 똑같은 색을 사용한다는 이야기죠. 네. 패션계에 탈코르셋의 원조가 계세요. 그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것은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이에요. 아, 코코 샤넬이 그 당시에 그 서구 여성들이 복식이 코르셋 위에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속에 반드시 코르셋을 입어야 돼요. 네, 그런 드레스 복식이었는데 코코 샤넬이 요 최초로 여성용 바지를 만들었어요. 그거야말로 코코 샤넬이 그 탈코르셋이 그렇게 되면 원조죠. 그 코코 샤넬이 모토가 뭐냐면은 모든 여성들에게 아름다움을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여성들이 여성다움의 가치, 아름다움의 가치를 폄하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코코 샤넬이 있었기 때문에 바지가 나왔고 그런 거는 되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 때는 좋았겠지만 모든 여성은 아름답다 이런 말이 저는 좀 폭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아. 왜냐하면 모든 여성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아름다운 여성은 있을 수 있지만 네. 모든 여성은 아름다울 수가 없거든요. 네. 저는 제가 하는 말은 그 아름다움의 가치, 여자다움의 가치를 우리가 폄하하지 말자는 거죠. 저는 여자다움, 또 그런데 네. 여자다운 말, 여자답다, 남자답다 이런 말들이 솔직히 네. 이 모든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태어날 때부터 이제 성별이 정해지긴 하잖아요. 이게 네. 네. 신체학적으로, 네. 구조학적으로 다른 건 분명히 인정을 하지만 병원에서도 핑크색, 분홍, 네. 핑크색이랑 네. 파랑색 이렇게 남자들을 남자 여자 이렇게 네. 구별을 하잖아요. 네. 여자는 왜 꼭 핑크색이고 남자는 왜 꼭 파란색이어야 될까? 여자답다, 남자답다 이게 여자한테도 되게 폭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남자한테도 되게 부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성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
남자애가 무슨 머리를 길러 약간 오 남자애가 화장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게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남자는 이렇게 근육이 있어야 되고 키가 커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바로 남성성의 피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자다움의 가치를 지니고 일평생 살아가는 여성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그 여성에게 너는 여자다움의 가치를 포기해라고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것 자체도 성차별이라고 생각하고 여성 억압이고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착취예요, 그것도. 그래서 그 페미니즘은 계속 여자다움의 가치, 모성의 가치, 그리고 부성의 가치, 남자다움의 가치를 계속 깎아내려요.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성, 사회적인 성, 이거는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핑크를 좋아하는 남성들 많아요. 아, 그거는 네. 아는데 이제 사회에서 이제 구별을 한다는 거죠. 네. 여자는 핑크, 남자는 파랑 이런. 그것도 식으로. 많이 이제는 희박해졌고요. 희박해졌지만 네. 아직까지도 네. 그런 고정관념이 네. 남아 있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 사실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는 뭐 만물이요 혐설이라고 그러더니 요새는 다 만물이 다 남성 탓이라고 만물이 다 사회적인 탓이다. 여성들이 자주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돼요. 아, 아, 없습니다. 네. 탈코르셋이 나왔어요. 또 탈코르셋, 네. 예, 좀 더 이야기하죠. 네. 제가 생각하는 탈코르셋은 아까 많은 이야기를 나눴지만 거기에 네.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사회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여성성, 예.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된다, 화장을 예. 해야 된다, 여자는 좀 조신하게 있어야 된다. 모든 그런 여성성을 탈피하자는 이야기 같거든요. 모 네.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딸아이가 화장을 하지 않아요. 큰일이 나도 난 것처럼 우리 아이가 너무 남자처럼 변해가는 것 같아요. 라는 거를 고민이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네. 조금 그런 거를 없애자. 여성들도 다양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탈코르셋 운동이 일어난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인정해요. 저는 이 탈코르셋 운동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성들은 남성화되자는 것인가? 점점점 남자처럼 남자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탈코르셋 하는 여성들이 많이 읽는 책이 실라 제프리스의 코르셋이라는 책인데 실라 제프리스, 안드레아 드워킨 또 주디스 버틀러 다 레즈비언이에요. 탈코르셋에 레즈비언의 이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도 않고요. 레즈비언도 네. 여성이잖아요. 여성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뭐 머리를 자르거나 그런 거는 그분들의 네.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근데 코르셋 이론을 만든 사람들이 그게 레즈비언이에요. 이거는 뭐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하나의 성적 지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그분들도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한 사람이니까 세월을 살아온 사람이고 경험들과 자신의 신념을 책에다 쓴 것뿐이고 그게 그분이 그냥 단지 레즈비언일 뿐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을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아름다움의 강요가 남성 문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여자 대학교에서 탈코르셋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자 후배들이 들어오면은 페미 선배들이 탈코르셋 하기건 강요를 한대요. 자신이 탈코르셋 한다고 해서 여자 후배나 자기 여자친구에게 너도 탈코르셋 하라고 강요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예요. 강요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것일 뿐 네, 그 선택은 네. 그분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탈코르셋은 실패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 미의 본능, 미를 추구하는 걸 어떻게 그걸 억제를 합니까? 여성들이 한창 젊은 나이에 그 예쁨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창 젊은 나이에 예쁨이라. 그 예쁘다는 게 나는 나답게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여성들한테 요구되는 코르셋은 많다는 거죠. 다시 원해서 하는 화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어떻게 다시 되돌려보면은 나는 화장에 익숙해졌는데 그게 사실은 누군가를 시선을 의식해서 한 화장이었고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은 남성을 의식하는 것보다 같은 여성을 의식해서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 깊숙이 감춰진 그 어떤 그런 욕망이나 어떤 그걸 알아요. 심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끼리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이미지 같아요. 저는 그 여성들한테 주어진 코르셋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도 뭔가 사랑받기 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나 여자들한테는 당연한 일이 되어온 거고 이제 여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면서 외모도 더 가꾸게 되고 이게 그냥 흔한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쯤에서 한 대 맞아줘야지 또 재미가 있어. 내가 리라 씨를 때린 것보다 내가 한 대 얻어맞는 게 나아. 아니. 성공했다.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도 많네. 아이고. 맞아야겠네요. 공포의 뿅망치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대를 때려야 되겠는데, 사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좀 심약해요.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네, 괜찮습니다. 뷰티 유튜브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름다움, 그 꽃은 열을 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젊음, 아름다움은 참 시기가 짧아요. 그래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시기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포기를 하지 말고 저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자존감과 그런 어떤 그런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반대되는 입장을 가지신 분하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게 솔직히 처음이에요. 어쨌든 반대 입장을 들어봐야지 저도 좀 더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떻게 대화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습니다. 네, 저도 좋았어요. 우리 백인아 씨와 포옹함을 할까요? 아, 안아주고 싶어요. 아,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가웠어요. 네.